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달걀당네 달람입니다. 저희가 드디어 저희 밭의 메인 작물이죠. 들깨. 들깨. 저 뒤에 쫙 보이시죠? 저희가 저희 밭 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들깨를 오늘 드디어 수확을 합니다. 들깨를 털고 말려서 들기름 짜는 과정까지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. 뭐 저희가 농사를 크게 짓는 건 아니지만 텃밭으로는 조금 큰 농사보다는 좀 작은 그런 규모니까 오늘 일단 들깨 수확하는 거 함께 해주시고요. 들깨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게 말리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바닥에다 눕혀서 또 말려야 되더라고요. 근데 그걸 또 한 2, 3일 지나면 다 뒤집어져야 되고 들깨도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작물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좀 쉽게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손이 엄청 많이 갑니다. 근데 제가 처음에 농사 지을 때부터 들깨를 좀 들깨 농사를 좀 염두에 두고 있었던 이유가 들깨가 몸에 굉장히 좋은 거 알고 계시죠? 식물성 오메가3가 단연 탑입니다. 근데 요새 오메가3 먹을 만한 게 없잖아요. 믿고 먹을 만한 게. 바다에서 하는 것들도 다 오염됐고 해서 저희가 이제 오메가3를 좀 많이 먹으려고 들깨 농사를 좀 많이 지었습니다. 오늘 들깨 수확하는 거 해보시죠. 다 했습니다. 보시죠. 요거를 한 5일에서 7일 정도 말리고 이제 깨를 또 털어야 됩니다. 하나하나 털고 망에 또 걸러서 또 다 풀어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말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기름 짜는 것까지 그런 과정이 남았거든요. 여러분들이 드시는 농산물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. 누군가의 다 피땀입니다. 저희도 솔직히 농사를 안 지어도 돼요. 근데 저희가 농사를 짓는 건 사실은 저 때문에 나중에 방송을 통해서 자세히 얘기할 일이 있겠지만 농사를 지으면서 제일 좋은 건 뭐 유기농 음식 먹고 그런 것도 물론 좋죠. 그리고 야채 같은 거 많이 먹을 수 있고 근데 제일 좋은 건 저는 이제 약간 투자와 관련된 일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 멘탈 잡는 데 너무 좋아요. 농사일이라고 하면 육체적으로 좀 힘들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약간 멘탈을 잡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건강한 음식 먹고 또 좋은 음식을 해서 주변 분들한테 나눠드릴 수 있고 하니까 멘탈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. 투자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도시에 사는 분들도 지하철 타고 나가서 아니면 뭐 차 타고 조금 나가서 주변에 인근에 텃밭 같은 경우에 한 5평이라도 이렇게 한번 작물들을 길러서 드셔보시면 확실히 뭔가 좀 느끼시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들깨들 사이에서 이렇게 호박하고 참외가 있네요. 저희가 참외를 먹고 씨를 버렸는데 그게 나서 다시 참외를 열었습니다. 놀랍지 않습니까? 저희가 심지 않았거든요. 저 들깨들 사이에 이게 이런 것들이 호박하고 있더라고요. 어느새 나와서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자라고 있더라고요. 아무튼 이것도 맛있게 먹겠습니다. 저희가 오늘 들깨를 이렇게 잔디마당에서 털 거예요. 왜냐면 밭에서 하면 좋은데 밭에서 하면 공간도 안 나오고 그 들깨 이렇게 잘랐던 그 자리 있잖아요. 밑둥 부분 때문에 밑에 비닐이라든가 이렇게 다 찢어져요. 나중에 다 빵꾸 나고 뭐 일하기가 번거롭더라고요.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멀지만 그래도 잔디밭에다가 비닐을 깔아놓고 진행을 할 겁니다.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한 거는 이겁니다. 이거 들깨망, 들깨망이라고 있어요.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근데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고 이게 뭐냐면 이렇게 그물처럼 구멍이 나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이제 딱 어떤 사이즈냐면 들깨 알 굵은 것까지 딱 빠지게끔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. 그래서 방수포나 아니면 비닐 깔고 그 위에 이걸 깔고 나서 그 위에서 털면 이걸 싹 걷어내면 위에 있는 좀 큰 찌꺼기들 있죠. 분비물들 이런 것들을 걷어내고 밑에 있는 그 들깨하고 고운 이런 것들만 남게 되거든요. 그래서 그걸 모아서 나중에 바람으로 불어서 들깨를 좀 손쉽게 가려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이템입니다. 아마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. 요거 인터넷에 들깨망이라고 팔아요. 사이즈가 2m부터 뭐 6m, 8m까지 파니까 좀 작게 하시는 분들은 2m짜리에서 조금 하시면 되고 저희 정도 하시는 분들은 한 4m, 저희는 4에 5짜리거든요. 이런 거 사서 아마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부터 들깨 털어보겠습니다.
오셨습니까? 자회장님 인사하세요.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비닐 바이트 말고. 여러분들 농땡이꾼 왔습니다. 농땡이꾼 놀다 온 거 아니잖아요. 아, 일하고 왔어요. 일하고 잠깐 좀 고생 많이 했는데 어떻게 오는 건줄 알았어. 아직 6분의 1도 안 했어요. 들깨 수확 다 끝났습니다. 이거 보시면 이렇게 두 개 나왔습니다. 이게 이제 아직 까발이가 안 된 거예요. 그래서 나중에 그 이런 것들 까발이 하고 나면 아마 이거 반도 안 되게 남을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무농약으로 짓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. 풀도 너무 많고 벌레도 많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뭐 양이 적든 뭐 벌레가 많든 저희가 좀 힘들든 이렇게 저희가 건강한 먹거리를 저희 주변만이라도 저희 가족만이라도 좀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친환경으로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실패할 수 있는지 이런 모습들 앞으로도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요거 나중에 건조하고 까발이하고 기름 짜는 모습까지 같이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달람이었습니다. 안녕. 좋아요 눌러주세요.